차 터지면 스플래시로 죽어요. 어 저쪽에도 있다. 그쪽 지금 가시는데. 아 밀렸다. 가시면 안 됐었는데. 근데 내릴 때 와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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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랑 그냥 가자. 하나 더요. 오른쪽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뛴다 뛴다 뛴다. 와 저기 안 돼. 아, 와 저기 어, 저거 잡으면 끝이다. 저거 잡으면 끝이었어. 오 구독 34명이다. 35명 되면 이모티콘 하나 더 만들 수 있어. 어 잠깐만 이거 잘못 떨어지면 내가 차를 못 탄단 말이야. 나 그러고 보니까 어디 방향에서 비행기 타고 왔죠? 이 비행기 방향 기억해야 안전한 파밍 지대를 가는데. 이쪽 방향에서 오지 않았나? 서번이 가죠 북쪽. 이제 1년 반 정도 됐네요. 어 제발. 아! 아이씨 진짜. 동남쪽에서 서남쪽으로 왔다고요? 아 그래? 그러면 이거 위쪽으로 가야 되잖아. 야스나에 들어가면 되려나? 야스나에 들어가자. 벌써 첫 번째. 부품 위치를 찍어놔야 돼. 멀다. 먹으러 갈라면 먹을수록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제가 지금 파밍이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거 먹으러 가면 죽어요. 죽어. 대충 범위가 이쯤 떨어지겠네. 어 있다 있다. 아아 아, 여기 안에 있네. 한 명? 한 명 아닌 것 같아. 일단 스크스 쏘는 소리였고 두 명 있을 것 같아. 이거 많은데 주변에? 두 명이 아니야 개많아. 엠포스는 내가 이겼고. 아파트 쪽에서 종소리 또 들렸고 여기 도로 건너편에서 소리 들렸고 여러모로 적들이 왔네요. 보호품을 먹으러 가볼까요 이제? 사람도 40명밖에 안 남았네. 이제 보호품 먹으러 다니면 아마 경쟁률이 기가 막히게 심할 겁니다. 거품 좀 멀다. 괜찮아 먹으러 가보자. 먹으러 보급품 먹으러 산으로 갈까요? 보급품 먹으러 어디로 갈까요? 왜 차가 불타고 있죠? 이어서 싸우는가 보네. 부품 먹으러 가는 계획은 접어둬야겠는데. 공장? 공장 별로 안 좋아. 공장 사방이 너무 탁 트여 있어가지고. 카! 카하고 SKS 싸운다.
가깝거든요. 한 300m? 스크 쏘는 애가 좀 더 멀리 있고. 좀 있으면 보일 것 같아. 가스나네. 가스나네. 가깝다. 스크스 저쪽. 스크스도 가깝다. 이 집 안에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만, 한 발만 더 쏴봐, 가. 아니다, 건물 안 아니다. 좀 더 앞이다. 얘 카스는 아니야. 아, 얘 너무 위험하다. 아카 없네. 얘 아니야. 저기 한 명. 어 잠깐만. 알테벌. 아, 이 알템 막아놨는데 가끔씩 알템 되더라고. 대기타 안에 한 명 있을 것 같은데, 샷건 들고. 가야 되네. 여기 버기 세워놓고. 버기 도로 일단 무시. 괜히 저 지금 자리도 안 좋은데 가는 버기 건드리면 다른 애들한테 억울할 걸요. 어? 버기 탄 애는 뒤졌고. 어? 스나다. 제가 카 들고 있네. 제가 카 들고 있네. 그렇게나 애타게 찾던 놈이 저기 있었구나. 부품 멀고. 저도 자기장 모을 텐데 왜 계속 쏘냐? 딴에 쏘는가 보네. 금방 쟤랑 대치하고 있었던 금방 제가 보내준 버기탄에 있죠. 걔는 딴 애한테 맞고 죽었어.
아, 왜 계속 뭐냐? 멀다. 쓰나미 쏠 텐데. 아, 뒤에 스크스. 자기장 안에 쏘고 있네. 미쳤니? 뒤질라고 미쳤니? 자기장 안에서 날 쏴.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쏜 건가? 자기가 안전한 상황이 아닐 때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 빼고는 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지키면 돼. 진짜 이기려면 그것만 지키면 돼요. 괜히 자기 위치 안 들키면 돼. 이건 안 들키고 그냥 자기장 밖에 나와서 나돌렸어도 충분했을 텐데 뭐하러 굳이 안에서 싸가지고 위치를 들켜요.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샷이 되는 것도 아닌데. 스나 건물에 있을 거예요. 으악! AK! 아, 후라이팬! 아씨, 저기도 있네? 양각인데? 애들 너무 많다. 자기장 1분. 한 50m니까 뛰어서 금방 가거든요. 밖에서 문 열면 문이 이렇게 열리니까 저 못 봐요. 옆으로 돌아오면 쏘면 되고, 만일에 내가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애가 아닌 이상은 이쪽 방향에서 쐈었죠. 그리고 이쪽 방향에서 쐈었고, 그러면 이쪽 자기장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쪽이 있을 거니까 일로 올라가긴 올라가야 돼요. 개 봤는데. 아니면 아예 오른쪽을 끼고 좀 높게 올라가도 되고. 어딜 가나 위험한데요, 저 구간에. 가죠. 얘가 아까 날 쏘르는 애.
있어서 풀피치 합시다. 스나 들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그냥 올라가는 거는 오른쪽 언덕을 끼고 올라갈게요. 왜냐면 금방 제가 잡았던 애 있는 데로 가면 그 반대편에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해. 스나 버기 되져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있는 것 같아. 으악! 하나 들고 있네. 세 명. 왼쪽 아래는 안 보이고. 아, 이쪽 너무 시야가 불안한데? 스나 먹을 시간 없고. 일단 이쪽이 안전구역인데 안전 확보 좀 해야겠다. 스나 먹을까? 아니야. 스나 없어도 게임 이길 수 있어. 세 명. 다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먹으면 죽을 비리야. 오히려 더 위험해. 어차피 여기 안전범이라서. 위쪽 한 명 체크. 두 명. 일단 밑에 한 명인 건 체크됐고. 한 명이 어딨냐? 자기장 범위도 좋고. 한 명 위치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네. 둘 다 아래 있는 건가? 또 확실하게 파악되기 전까지는 위에 경계 안 하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아. 이 정도까지 경계했는데 안 나온다는 건 없을 것 같아. 아래 집에 한 명. 밑에 둘 다 있네. 연속 1등.